입니다. 새송이버섯은 자연산 송이버섯의 대용품으로 재배되어 나온 것이 새송이버섯입니다. 그래서 송이버섯만큼의 진한 맛과 향을 내지 못하지만 그 질감은 비슷하답니다. 쫄깃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웰빙 식품으로 적극 추천한답니다. 그러면은 새송이버섯전입니다. 이렇게 새송이버섯의 궁합으로서는요,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적합하답니다. 콜레스테롤, 소고기, 돼지고기를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기 때문에 고기와 새송이버섯은 궁합 음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고기 구울 때 새송이버섯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기름 넉넉히 넣고 튀김 듯이 구워 붙여내면 됩니다. 마린마린 맛있겠죠? 새송이 볶음입니다. 새송이 볶음 양념입니다. 홍, 청고추 다진 거, 고춧가루, 황마늘 2개, 진간장 2개, 물엿 1개, 설탕 1개, 청주 2개입니다. 깨소금 1개. 양념 만들었습니다. 버섯을 노릇노릇하게 붙입니다. 그래서 양념장 넣고 졸일 겁니다. 원팬으로 요리합니다. 양념에 쪼가주세요. 쪼려주세요, 양념에. 따글따글따글 끓고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깨소금. 샐러리 장아찌하고 남은 양념 활용법입니다.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새송이 장아찌입니다. 자, 새송이를요, 2분의 1 잘라서 한 입 크기로 이렇게 해주세요. 얼룩물에 데쳐서 합니다. 그러면 얼룩물에 데쳐서 합니다. 그래서 샐러리 장아찌 남은 국물 버리지 않고 그걸 재사용하면 되죠. 끓여서 굽기만 하면 됩니다.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개입니다. 물이 끓으면 소금 넣고 데칩니다. 찬물에 헹궈주고 장아찌 한 번 더 끓입니다.
팔팔 끓고 있습니다. 샐러리 먹고 남은 장아찌 국물입니다. 장아찌 양념을 버리지 않고 한 번 더 끓여서요. 버섯 새송이 버섯 장아찌 만듭니다. 장아찌 양념 활용법이죠. 김이 나갔기 때문에 부어주고 얘들을 동동 띄워주면 새송이 장아찌 끝났습니다.